자, 이번에는 교류를 사용해서 그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점등이 켜지는 그 시퀀스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에서 요 문서를 선택을 하고 전기 기술 다이아그램을 선택합니다. 이러면은 요 템플릿 창이 나타나고 요 디폴트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 전기 기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 전기 기술 IEC를 선택을 하고 전원을 선택하고 에너지원. 자, 여기에서 단상을 선택하겠습니다. 단상을 선택해서 단상 소스를 이렇게 문서 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 창으로 가져왔고, 다음에는 요 제어에서 보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보호를 선택해서 컴포넌트 영역에 서 있는 요 퓨즈, 요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것은 저 브레이크 역할이라서 요 알리아스는 BR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라인 및 연결해서 자, 밑으로 요 단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단자를 선택해서 요 피드 스루 단자 있는 요것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요 속성 창은 닫겠습니다. 자, 요렇게 닫아 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그 제어에서 스위치를 선택을 하고 요 누른 버튼 스위치 메이커 접점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메이커 접점을 가져오고 자, 요것은 PB1. 자, 요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알리아스는 PB1 입력을 하고 자, 다음에 자, 이게 제어에서 제어 목차를 열어서 밑에 있는 신호장치를 선택하고 램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램프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선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메뉴에서 우측으로 오면은 다상 와이어 설정이 있습니다. 다상 와이어 설정을 선택을 하고 요 표준으로 되어 있는 NL1 요걸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데 NL1 요걸 일단은 클릭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상태에서 다상 와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N을 선택을 해서 요 브레이크 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쪽 여기를 연결해서 요 접지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요 다상 와이어를 선택하든 아니면은 ESC를 누르고 문은 해제가 요 다상 와이어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배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그 연결이 다 완료가 됐으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메뉴에서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일반 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은 저 전원이 이제 여기까지 와 있고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은 램프가 켜지고 떼면은 꺼지고 누르면은 켜지고 떼면은 꺼지는 이런 동작 테스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회로를 사용해서 그 자기 유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선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거를 하고
하여튼 PB1을 좀 이동을 시키고 요 스위치에서 자기유지 해제를 위한 요 PB2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PB2를 가져와서 요 알리아스는 PB2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 계전기 코일에서 요 계전기 코일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계전기 코일을 가져와서 요 알리아스는 R1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전기 접점. 자, 메이커 접점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 여기는 알리아스는 요 R1 이걸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옆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R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전기 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여기도 접점을 연결합니다. 연결. 자, 이 부분도 연결. 이번엔 자기 유지한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코일을 연결을 해주고, 자, 이렇게 접지와 연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유지 회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 브레이크를 동작을 시키고, 자, 여기에 PB1을 누르게 되면은 누르고 떼더라도 이게 ON 되면서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면서 램프가 켜졌습니다. 이제 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PB2를 누르게 되면은 램프가 꺼지겠습니다. PB1을 누르면은 자기 유지가 되고 PB2를 누르면은 자기 유지가 해제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회로를 활용을 해서 삼상을 사용해서 비동기 모터, 삼상 비동기 모터를 동작시키는 시퀀스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로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삼상 전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요 전기기술 IEC에서 전원부를 선택을 하고 에너지원에서 삼상 이렇게 중성선 삼상 소스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가져와서 연무소 쪽에 두고 자 다음에는 요 전기기술 IEC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휴즈 있는 요 단락기 3거 자,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 자, 요것은 뭐 브레이크니까 BR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요 삼상 AC 비동기 모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 그라운드를 이렇게 모터 옆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제어에서 요 계전기 접점, 자, 요걸 선택을 해서 요 메이커 접점 3거, 자, 요것을 이렇게 중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현재 여기에 R1 요걸 둬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R1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지금 R1 다 이렇게 R1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요 ON이 되어 있으면은 회전하는 램프가 되겠고, 이번에는 정지하는 램프를 켜기 위해서는 요 B접점을 가져오겠습니다. 요 B접점을 옆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자, 요것도 알리아스는 R1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자, 제어에서 신호 장치에서 램프, 자, 램프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로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번엔 요 삼상 쪽에 여기에 그 전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홈에서 요 다상 와이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상 와이어 설정 창을 열어서 요 L1, L2, L3를 선택을 하고 체크.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L3의 마우스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상 와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L3를 가져와서 이렇게 브레이커 쪽에 연결을 해주고 다시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상 와이어를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고 다시 요 N을 가져와서 요 그라운드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모터 쪽 그라운드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다음에는 요 선을 이렇게 해서 요 부분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 배선이 다 완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요 PB온을 누르게 되면은 요 자기 위지가 돼서 모터가 회전을 하고 이제 PB2를 누르게 되면은 자기 위지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R 요 브레이크를 ON을 시킨 상태에서 요 PB1을 누르겠습니다. 자, PB1을 누르니까는 요 코일이 계전기 코일이 ON이 돼서 이렇게 자기 위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때 회전 속도가 1500rpm.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요 부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위지를 한번 해제를 하겠습니다. 해제를 하면 정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여기에 현재 4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삼상 소스를 더블 클릭을 해서 요 공칭 전압 요것을 380V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헬츠 주파수를 60Hz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380V 60Hz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러면은 아까하고 속도가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하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하를 주게 되면은 줄이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 PB2를 누르게 되면은 자기유지가 해제가 되면서 모터가 꺼졌습니다. 자, 여기에 램프가 켜져야 되는데 램프가 지금 여기에 동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상 그 삼상 모터를 동작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하였습니다.